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시되는 나라 일본. 집단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은 때로 나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집단이라는 틀 안에 묶기에는 너무나 다양하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공원 한 구석에서 뭔지 알 수 없는 몸짓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제도 교육을 거부하고 학교에 가기를 포기한 등교 거부자다.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고 묻기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했던 사람들이다.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등교 거부자들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표. 何事も世界と自分が切り離されている状態っていうのがあって、でその世界と自分が切り離されている状態を何とかしたい。で、私と世界同じだって思いたいからこそ、こうクエスチョンをし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今思ってる。 이미 20만 명이 육박한 일본의 등교 거부자 문제. 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학교를 찾아가 봤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차 선로처럼 정해진 길이 있을까? 도쿄 신주쿠의 한적한 주택가. 남들과 똑같은 삶을 거부한 이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작은 대학이다. 재학생이라야 겨우 40명 안팎. 정해진 학년도 없고 전공 학과도 없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 간단하게 몸부터 푼다. 평소 수줍음이 많고 자신을 표현하는 데 서툰 이들이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긴장을 풀어주는 일이다. 노래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는 발성 수업. 이 수업은 남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목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학생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이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지금 이 학생들이 배우는 것도 노래가 아닌 자신감. 僕もねできるんだけど、頑張って作ると、日本の音楽教育っていうのは比較をしてできないと、まあある種比べて、まあ良くないっていうコンプレックスを植え付けられますが、例えば引きこもり音楽経験していると人が怖いっていう感覚があるんですね。で、そのようなことを感じると声も出しにくいというのがあります。ですが、その緊張感から自分を解きほぐしていくと声が出しやすく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はあると思います。 이곳 학생이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개설하고 개설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고 싶은 만큼 들을 수 있다. 이곳은 그림입니까? 아니요, 운동파입니다.
수강생이 두 명뿐이어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배울 수 있는 학교. 入学は 基本的には 資格を問いません。 18歳以上であれば 自分で教育に責任を持って 自分のスタイルで学びたい人は 基本的に誰でも歓迎です。 ただ、 自分がこの場で学びたいかどうかということ 5日間 来てもらって 自分の目で自分の肌で 確認をしてもらうということが入る時の要件です。 슈레 대학 학생들은 모두 제도 교육을 거부한 이들이다. いじめられて当然となっている僕が、やる、してしまう苦悩っていうのは大したことがないとか、なんか、どっ、汚いとか、なんかそういうふうに思うのね。どっかね。やっぱ自分から出てくる感情は汚いっていうふうに思っちゃうところがあるから、そう思ってるところがあるから、その引きこもり中とかの苦しさとか、 不登校をする時の苦しさとか、そういう自分の苦しさっていうのを僕はやっぱ肯定できてなくて、その苦しさも肯定したい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だから親も怖かったんですよ、僕も。母親も怖かった。いないのかなみたいな。うんうんうんうん。したくないっていうのもあるし。 1년 넘게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살았던 히키코모리도 있다. 지금은 자기 고백을 통한 치유의 시간이다. 이런な人がいろんな意見をくれるというのは非常に大事でして、その自分ではこうなんじゃないかとか思い込んでしまう。